윤석열 장모 최현선, 그리고 윤석열 저 김건희, 구명 김명신, 그리고 윤석열 본인을 우리가 샅샅이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울팀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앞에 바로 306호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집 앞에서 또 이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저희가 3년 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3년 했는데도 그 추악한 윤석열 일가가 승승장구 정계대로 대통령까지 꿰쳐가지고 정말 저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윤석열 저 김명신은 어떤 여자인지, 윤석열 장모 최현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죠? 여전히 정대 대회장님, 먼저 저 앞에 있는 명신이야 대인사 먼저 한번 보시죠. 명신아, 너 잘 쉬고 있냐? 여기 정대통 아저씨 여기 왔다. 여기 일단 해체하지 말고 여기서는 방송을 그동안 듣고 미칠 거 미치고 네가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저씨한테 항의를 하거라. 그러면 내가 정중 답변해 주마. 예, 그때 옆에 계시는 노덕봉 대표님, 윤석열 장로 아주 친해가지고 속초 가서 호텔에서 고수덕도 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다녔다 이제. 그때 이 아크로비스타 옆에도 같이 오셨습니까? 네, 저 아파트도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 메트로요? 306호라던데. 이렇게 네. 윤석열 장로 아주 친했던 이런 분도 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김명신이가 직접 듣는다니까 김건희 씨한테 한 말씀. 김명신 씨, 내가 최윤순에게 맡겨놓은 1,890억대 주식 10%하고 또 대표의 사건은 빨리 좀 돌려줘요.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되고 전부 다 세액권이 다 기각돼 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제대로 돌려주세요. 근데 내가 노덕봉 대표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되지도 않을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려주겠어요? 돌려줄 걸 돌라게 하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꾼 가족인데 다 먹었는데 차라리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 돌려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그러세요. 아, 맡기는 건 줘야죠. 받아야지. 아니, 맡기는 것도 다 지금 꿀꺽 해버렸는데. 맡기는 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은 달라고 주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을 바꿔라 이겁니다. 근데 기왕 못 받을 거 이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줘도 좋다. 대신 너를 내가 잡아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아. 기왕 못 받을 건데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윤석열 장으로 최은순, 윤석열 최 김건희는 김명신 숨소리도 난 거짓말로 죽인다.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와서 그 소상공인들의 절규 분당 육군의 말을 기다려주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달라고 하면 죽였냐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이 몇 번이죠? 132번째인가요? 132번. 예, 132 윤석열 일가를 응징하는 토요일 응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80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응징하는 서울의 소리 132차 정규 방송을 이곳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보는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저희가 합법적이고 법대로 하고 있는 평화시 현장에서 특집으로 하는데 그 차라리 이곳 감옥에서 죽겠다는 일제강점기 언론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시다 독립군에 체포되어 여성 감옥에서 돌아가신 단재 신태호 선생님 말씀, 차라리 내가 비굴하게 감옥에서 나가느니 감옥에서 죽겠다고 거기서 걸고 숨고가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현재 시태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주가조작, 허위 장부증명 위조 등 중대 범죄 피해자 처와 장로를 감싸는 무지하고 폭력적인 윤석열의 지배를 받느냐
차라리 여기서 싸우다가 쓰러져 죽는다는 각오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정대장님 말씀이에요. 예, 그래요. 오늘도 윤상을 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또 최은순과 싸우는 정대택과 노대풍 대표님 네. 예,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근데 이거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저기 정대택 회장님의 할 말씀인데 예, 마지막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저희들은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과 김병진은 분명히 듣고 행동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은 특별히 주가 조작, 허위 장부 증명, 위조 등 중대범죄 피의자인 처와 장모를 감당은 무지하고 폭력적인 윤석열의 지배를 받느냐? 차라리 이곳에서 쓰러져 죽는 각오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듣기 바란다. 네, 오늘도 윤석열과 저 김건희와 장모 최은과 싸우는 우리들은 힘을 합쳐서 먼저 구호자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구호자창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지지자들의 비인간적인 양산 욕설 좋은 시위를 당장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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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들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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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은 약 3년간 아크로비스터 아파트에서 현재 저 김건희와 동거 생활하며 국회의원 독직 노동자와 민간인 정대택을 사찰한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등에 관하여 국민과 나 정대택에게 사죄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방해하며 입법을 용단하고 주권을 조작한 중대범죄 피의자 김건희와 340억 허위장부증명서를 작성 행사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법인을 활보하는 장모 추은순을 당장 구속 수감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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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징 국민운동본부는 일단 양산 욕설 소음 시위를 중단할 때까지 이 집회를 계속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계속한다. 계속한다. 80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주 정기방송에서 흘러갔는데요. 꼭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80만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으로 여기 저희들이 타고 있는 시위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여 부족함 없이 행사를 지속하게 됨에 대하여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먹거리는 청군난마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주제를 우리 최진 백은정 대표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지금 양산 시위 상황을 제가 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장권이 내려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양산, 그 소음, 폐류 시위는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저도 하루빨리 양산 시위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아까 YTN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양산 시위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또 현지 분하고 통화했는데 오늘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쉽지만 오늘로서 집회를 끝날 수는 없을 것 같다. 보고 또 내일은 분명히 또 집회를 해야 된다. 양산이 집회가 끝나면은 딱 하루만 더 우리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아, 주민 여러분, 양산 시위가 끝나면 하루 있으면 이 시위도 끝나고, 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에, 그렇습니다. 에, 많은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해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다. 그런데 바로 저 앞에가 학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5일째 쉬었는데 저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시끄럽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저 학원에. 그런데 아크로비스타는 학원보다 더 멀리 떨어졌고 또 경찰이 소음을 줄이라 해서 우리는 아주 낮은 소음을 하기 때문에 에, 언론들의 보도는 에, 그거 맞지 않다. 아, 그래서 언론 보도 밑에 달리는 댓글, 다음이나 네이버에 달리는 댓글들이 에,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언론 쓴 기자를 욕하고 아,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더라.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요즘 에, 포탈에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 이제 현지 연결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당시 김용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주민이 됐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크로비스타는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분리되고 그 후에 요즘 미원그룹이라고 하죠. 대상건설에서 대상그룹에서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대림건설에서 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는데 김명진이가 1999년 3월 28일 역삼동 속에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당시 아산동은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하고 얼마간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을 나와서 송파구 가락동 166-15 대련아파트 201호에서 혼자 살아요. 사는데 거기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재택이라고. 근데 그 양재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사무장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대상에서 분양하는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를 분양받아 가지고 양재택이나 김명진하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이 아파트 명예를 차명으로 뒀다가 김명진에게 주어가지고 김명진이가 2004년 9월부터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아파트 입주할 때 김건희 씨가 혼자 왔습니까? 양재택과 같이 왔습니까? 그 당시 아세요? 그 당시에는 양재택은 중앙기관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양재택이 부인은 아들이 양재택과 양재택 부인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예일대학에 다니고 또 하나는 하버드대학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스턴에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살기 때문에 기러기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가족 혼자 있다가 우연찮게 우연찮은 게 아니라 나하다 르네상스 조남욱이 초대를 받고 알게 돼서 부적절한 관계. 그러니까 가락동 201호서부터 동거생활을 거기서 출입을 했으니까. 아, 가락동서부터 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양재택 검사와 당시 김명희 씨 부적절한 간통이잖아. 그 당시는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양재택은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6개월 무조건 구속되는 죄를 짓고 모르게 지금 내연녀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락동에서 살다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특혜 분양을 받았다죠. 네. 받아서 이제 이사 올 때 가락동에서 같이 이쪽으로 이사 왔다 이 말인가요? 같이 왔다기보다는 뭐 같이 온 거죠,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아크로비스타 306호 주인은 양재택입니다. 그러니까 양재택이가 먼저 이웃이 된 거죠. 그 위에 꿰차고 온 게 윤석열인데 그 얘기를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양재택이가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건 제 얘기보다도 그 양재택 모친 내 손주목으로 분양받아서 내가 저 폭채 받아갖고 중도금 내고 온 돈 아파트를 뺏어갔다. 누가 뺏어가?
그 최은순이하고 김명수는 뭔가가 빼서가 아니 검사가 뺏길 수 있어 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양자택 모친 말씀이 내 아들이지만 잘못한 것은 죄를 받아야 된다 남의 여자를 탐했다 그 죄는 받아야 된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라는 건 사실은 맞고 또 그 당시에 양재택하고 김명신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법률에 다 있었고 그런 거니까 분명히 양재택이 특별기만을 받아서 김명신이 소유가 됐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거주적으로 윤석열은 상금 1원도 투자가 안 된 거죠. 윤석열은 다 우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양재택 검사가 특혜분양을 받아서 최은순 씨도 중도금을 내고, 그러다가 그 아파트를, 그 김명신 앞으로 넘겼는데, 그 당시에 김명신에 홀려서 넘겼냐, 아니면 김명신으로 결혼을 하려고 넘겼냐, 김명신이 꼴깍하게 된 경위가 궁금할 것 같아. 왜 넘겼을 것 같아?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아, 결혼을. 여기, 이분은 또 최은순 씨하고 무지하게 친하잖아. 고수도 몇 번이나 쳤어요? 많이 쳤죠. 돈 많이 쳤어요. 아 그럼 얼마짜리 점 100짜리 쓰세요? 아니요. 점 1000. 점 1000. 대부분 고수덕지는 최은순 씨가 땄어요? 노 대표님이 땄어요? 저는 뭐 별로 딴 적 없고 네. 최은순이하고 대현남하고 네. 이렇게 좀 둘 상의를 하고 둘이 짜고 쳤어? 야 완전히 짜고 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봐도 좀 어리숙한 것 같아, 노덕풍 대표는. 그래. 그래가지고, 최은순하고 최은순 대현남하고 둘이 짜고, 혼자 다 점 100짜리, 제일 많이 잃었을 때 얼마까지 잃어봤어요? 30만 원. 아, 그 당시엔 돈 좀 있었어요? 예, 있었죠. 아, 30만 원은 큰 돈인데, 한 20년 전이라. 예, 네. 지금 300만 원 많은데. 네. 돈 잃고 나서 뭐, 개편 좀 얻었어요? 아니, 이제 밥 좀 사고 그래요. 예, 밥 좀 사라고 그래. 네. 네. 밥은 얻어먹었어? 주인이 제목이 못 받는다고 네. 그 당시에 노덕봉 장모님은 부연딸을 네. 745 시리즈 745 765 시리즈 근데 여기서 저기 남산 저 스카이 아파트 정원 스카이 아파트 50평형 아파트에 살면서 네. 5스타 혼마 골드스타 혼마 골프채 이거 골프쳐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때 좀 잘 돈을 모아놓지 아무튼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 밝히겠습니다 여기 삼성아파트가 무너져서 570분 정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노덕봉 대표 직원이 소문이 돌아가셨어 여기 농염을 해야 돼 저거 일어나 노덕봉 대표 네. 직원 20명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서 모자 벗고 네, 잠시 농염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농염 네, 노덕봉 대표가 그 정도면 잘 나가는 사람이요. 이 삼풍 아파트가 무너질 때, 이 노 대표님 직원 20명이 사망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참 지나오기 싫죠? 네. 근데 최은순하고 네. 이 도로 좀 많이 찾다고 다녔어요? 네, 다닌 적은 없고, 네. 토요일마다 최은순 집에 가가지고, 고수도 치고, 골프는. 골프 치면 누가 되겠죠? 속초도 하고 아니 골프는 누가 되겠죠? 최은순보다 이렇게 해 이렇게 약해 최은순은 또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월등하니 골프도 잘 치고 고수석도 쐈으면 제일 사기 안 당했죠 앞으로라도 더 열심히 하세요 예. 그래 계속해서 김건희와 양재택 아크로비스타 비동 306호 비하인드 스토리 계속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노덕봉 회장은 계속 그 당시 1995년도 상품이 무너질 때 어떤 직업 20년이 매몰됐느냐면은 그래서 백화점에는 쩌뜨리패트를 운영해요 이게 그 아파트 단지마다 그때 이제 노덕봉 회장이 그 셔틀버스 업체 사장이었어요 예, 예. 그 셔틀버스 운영하던 그 기사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여튼 그건 뭐 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양재택과 김건희 아파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안 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아파트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최은순이 제게 넘긴 그 통도수라고 그 대표이사 있습니다. 전상훈이라고
그 사람 앞으로 분양을 받은 걸로 했는데, 그 전상이라는 사람이 양재택에 친구라고 한 건 그 사람 아닙니까? 정장님? 예. 그러면 기르니까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약품 스타와 김건희, 김건희가 어떻게 약품 스타의 주인이 됐는가?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와 양재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와 양재택은 양재택 주장대로 하는 2002년도부터 아까 말한 정상인 소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양재택의 자백이고,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의 자백에 의하면은 최은순이 서울 동부지검 정경화 검사방에서 정대택과 서로 그 피의자 대기신문에서 라마다 회사의 조남의 회장을 통해서 양재택을 알았다. 그러면 제가 최은순하고 형사가 그렇게 다뤘을 때가 2003년도 시작이거든요. 네, 네. 12월 전에 그때부터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라마다 회사의 제보자 직원들에 의하면은 김건희가 지금 어머니하고 정대택이하고 손사가 붙었는데 정대택이가 하도 진실한 진보를 들이대고 뭐 좋은 말로 하면 그림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이겨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겠냐 하고 하니까 나라다 별상지 조남욱이가 알고 있는 검사를 하나 소개해줬는데 그 검사가 나 실력 갖고는 이 사건을 이길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남욱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현직에 있으면서 힘센 잘 나가는 검사가 양재택이다. 아, 그래가지고 양재택을 소개받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양재택을 소개받아가지고 바로 양재택이가 김건희에 빠지게 하는 그 김건희의 마력이 있잖아. 김건희가 감아버리는 거죠. 감아버리지. 네, 김건희한테 빠지면 빠져나올 줄 못하더라. 지금 죽게 말하면 김범수도 김건희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집포로 다니잖아 어머니가. 근데 김건희가 체했잖아. 아니 근데 그 김건범수 어머니하고 최은선이하고 우리 집에 집을 보러 왔습니다. 왜 왔냐? 김범수를 사주려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에 와서. 김범수를 사이 삼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양재택과 동거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죠. 아, 그럼 양재택 헤어졌지. 헤어지고. 양재택 헤어졌지. 양재택 2008년 3월에 서울 대검검사로 있으면서 진급이 안 되니까 사표를 냈어요. 그 후에 얘기. 저기 앞에 계신 경찰분이 너무나 움직이지도 않아 우리 얘기를 듣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방송은 듣기 힘들어요. 양재택이가 등장하는 것은 그 얘기하면은 지금 양재택과 김건희 과정입니다. 제가 최은순하고 이 길을 몇 번 다녀요. 제가 그 최은순하고 저하고 그 사업은 그 근저당권도 채권 그 소유사 산업멘탈이 밑에 있었어요. 산업멘탈 회사가 그래서 저는 다니는 과정에서 여기다 손가락질 하면서 여기에 우리 딸이 아는 검사한테 특혜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중도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중도금 한 번씩 더 낸다면 힘이 된다 똥을 싼다 돈 맞추기가 힘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고 대학금은 누가 냈대? 대학금 과정은 이제 양재태가 양재택 측에서 되고 중도금은 지금 윤상열 장모가 되고 양재택 모친 얘기 들어보면 양재택 모친이 그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복채받은 돈으로 자기 말은 다 되고 두 번 남은 건데 뺏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가 납부한 건 그건 이유가 아니고 몇 번 된 것 같아요. 2004년도 4월에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 2003년도 4월에 2004년도 9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중도금을 대 두 달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런 과정 같아요. 아까 말씀 이어서 이 차를 타고 윤상열 장모와 많이 다녔다. 다니면서 뭐 어쩐 일로 다녔는지 그거 아니 다니는 건 아니고 이제 한두 번 다녀요. 차를 탈 때는 수영실도 차가 있어요. 근데 걔는 운전을 잘 안 해요. 운전할 줄은 알아도. 알아도. 근데 꼭 어디 가면 제 차를 타자 그러고 골프장을 가든 밥 먹으러 가든 저보고 차를 갖더라고요.
제 차를 타요. 어저께 왔던 그렇지만 제 차를 타면 동네에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 출발해서 어떤 동네 사람들 제가 좀 출발해서 좀 많이 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하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소문 날까봐 저기 지하철을 쓰겠는데 꼭 옆에 타요. 옆에 30대 그래서 저는 달렸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비슷한 지금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됐고 또 양자택과 김건희와 부적절한 관계는 그 저한테 누명을 씌운 법무사 배준복 있죠. 법무사. 예, 예. 법무사가 원래 그 법무사 하기 전에 법무부 사무관 출신이에요. 법무부 사무관. 네,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소대관실에 있었어요. 그때 양자택과 법무부 대변인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길어지지만 최은희가 법무사를 유혹할 때, 꼬실 때, 회유할 때, 매수할 때 양자택 이야기를 하면서 내 딸 동거남 저에게 지금 보조하고 있는 양자택이가 이 사건을 특별히 봐준다. 그런 것까지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김건희와 양자택 간의 관계는 여러분은 마지막 전관 네,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면 제가 사회자입니다. 예, 질문한 대로만 말씀드리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만나기 전 김건희와 양자택 간간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언제 끝났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양자택하고 이제 김동준하고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하고 미국에 있는 그 가족한테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 만 불씩 두 번 보내주는 건 제가 발견했거든요. 2004년 8월 10월 그런데 그 법원에 제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은행 이름이 그 월쇼 파고 아메리칸 뱅크 그러니까 미국의 월쇼 파고 은행인데 그 월쇼 파고 은행으로 제가 저 오금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현금한 것은 찾아냈어요. 그 부분하고 또 한참 저하고 손사가 계속돼 있고 김경신하고 양재택하고 유럽 여행을 10박 11일간 다녀옵니다. 예. 남녀가 월동 10박 11일간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재택이 계속 들이대면서 이제 양재택도 진정을 했죠. 양재택이도 그런 과정에서 양재택이가 2008년도 인사이동에서 그 검사장급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 연수원 14기거든요. 그런데 미제로 검사장이 못하고 소위 고검으로 발견이 나니까 2008년 3월에 2008년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진급이 안 되니까 2008년 3월에 그만둬요. 그만두고 저는 2008년 1월 30일 날 이용만 진영을 하고 축조해가지고 추적을 해요. 근데 그때 뭐 제보에 의하면은 김명진이가 양자택의 어머니가 팔당을 해요. 팔당. 방금 팔당. 네, 그 점집이시죠. 점집이요. 거기서 양자택이 시댁이 양자택 본가에 살림을 내주고 며느리를 내들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추운 겨울에 한 이틀간 매복하는 게 있어요. 혹시 돈이 들락거리나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는 나중에 보니까 벌써 이제 불이 갔더라고요. 왜 그걸 아냐면은 제가 2008년도 출주해가지고 이태동이 검사가니까 양재택이가 어디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홍길포를 보내요. 양재택 생명부진데 나는 김명신 최은진의 피해자다. 내가 알기로는 네가 특대지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지어 지역을 받아 결제해지 해라. 너도 노인이고 나도 노부모가 있다. 노부모도 걱정 끼치지 말고 결제해지 하라 했더니 여기 우리 서울에서도 출연했던 김영신이라고 있죠. 김영신이가 그 말을 전해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양재평이 어느 날 제가 보낸 이 편지를 들고 최은순 찾아와서 어머니 정대평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양재택 입장에서는 원만히 잘 합의를 하라는 얘기였지 않는가. 그러니까 최은순이 아는 얘기가 그럼 좀 다시 잡을 수 없냐. 지도 2년이나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은 돈도 뺏고 진도 보내고 또 보내고 싶다 이거는 예. 이런 1년의 악녀 최은순이 얼마나 무식한 거냐면은 그래도 내년 내년쯤에는 보낸 걸 가지고 양재택이 보고 그럼 좀 무겁적으로 잡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내가 무겁적으로 되는데 내년쯤에는 보냈다 해서 무겁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재택이가 제가 차장검사까지 했는데 포수연결도 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좀 선을 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몇 년도 2000 한 7년도 되나요? 양재택과 선을 부은 것 2008년도, 그만 2008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 이제부터 노동부 대통령을 신문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후에 예. 양재택과 헤어지고 전쟁이도 김범수를 바지사장으로 앉혔다는데, 예. 김범수와 그 당시 명신의 관계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 오빠, 그는 오빠 동생이 이제 신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은순과 김범수의 아파트를 사준다고, 우리 집을 김범수의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보고, 마음에 안 드는지, 하고 아무도 같이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김범수 말, 거기 그, 의사 보는 것을 때도 결혼하고 후반 주실 때도 원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범수하고 김명신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됐나요? 김범수 아주 시간이 길었어요. 기간 그 말에 의하면은 최근 말에 의하면은 그 김범수가 발이 뛰어 삼성의 뭐니 예를 들어서 사갈전 같은 걸 하려면은 김명수 저기 신경을 보낸다 이거 알아서 김범수가 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데 내가 그 김명희 씨 그 당시 점을 본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점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김범수를 사업을 위해서 바지사장 사장으로 세웠는데 무능해가지고 정말 못 믿겠다 그러면서 김범수를 아는 분한테 내가 들었어요. 왜 김범수 씨를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네. 그분이 다리를 놔주기로 했어. 근데 김범수 씨가 김명신한테 엄청 관세를 받고 뭐 욕은 먹었는지 안 짓는지 모르지만 김범수 씨가 능력이 없다고 그 당시 윤상열 처한테 그 당시 김명신한테 많이 야단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정의장님 그러면 이제 양재택과 2008년 말까지 헤어지고 윤석열과 만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나 뺀다고 해서 직접으로 넘어갑시다. 김동희가 306부에 살면서 저 치아에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 코로나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병건 아이고 코로나 콘텐츠야 뭐 우리 아는 거니까 말씀하세요. 그 우리 서울에서가 지금 아크로니스타 여기가 아는데 왜 아크로니스타 예 그래서 김범수와 윤석열 김범수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2008년도 그 양재택이가 유명했는지 검사직에서 그만두고 그때 저 그 후에 저한테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그 양재택과의 관계 한다고 의아를 송금한 거, 유럽 여행 다녀온 거, 그 양재택 어머니 집에 가서 며느리를 탄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오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자수를 합니다. 순수 사주를 받고 돈 600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양재택에게 능력을 씌웠다. 그래서 그 법무 자수를 모의 이중 범죄 자수한 자수서를 가지고 처음 증거로 그때 양재택, 최은순, 김용신 그래서 논리적으로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또 계속 모의 이중 보답죄를 고소하니까
수원하고 저게 불릴까, 소환할까. 김동신을 최은순도 불러고, 몰라요. 김동신도 하고, 최은순도 불러고, 양자팀도 불러요. 아. 그러니까, 양자팀은 김동신은 안 나가요. 왜? 네? 안 나가. 빨리 좋아서. 최은순만 나가요. 나가서, 뭐,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꾸 수화기하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동파 경찰자에다가 제조해가지고 동파 경찰자 지능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에 얘기 들으면 김영진이가 바짝 한 거의 한 달을 두는 물추하고 숨어 있었대요. 또 소환장 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간 것이 조남욱을 찾아가요, 다시. 아니, 윤상열을 찾아간 게 아니야? 아니, 윤상열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아, 원래, 그때는 몰라요. 몰라요, 그때는. 아, 몰라. 직접 길거리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고. 윤상열은 내가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건희가 분명히 김영신이거든요. 김영신 때 예명이 줄리예요, 줄리. 줄리라는 예명으로, 이제, 남아다 비스타스 조남욱이 주관하는 연회장에 다녀요. 그것도 그러니까 조남욱이가 주최하는 연회는 조남욱이 서울법대 후배 그리고 충청도 대전대학교 출신 충청도 출신 서울법대 후배 이런 사람도 실제들이 모여서 연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 발치에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몰라 운성대가 가지고 그니까, 조남욱이가 하나의 생각하는 누군 소개했냐. 그때, 2008년, 하순경, 한 12월 경에, 문석, 대검중앙수사부에 파견 나와 있는 문석을 소개합니다. 그니까, 소개할 때, 그때는 이제, 조남욱이 나이가 많고, 또, 아무리 멱살이 좋아도, 김용식이 혼자 하려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조남욱이가 아들, 을 시켜서 문성열한테 데려와 주고 요즘 뭐 김건희 씨 보면 혼자도 갈 그런 사람 같은데 여기 갑자기 아까 네. 윤석열과 당시 김명신을 내가 소개시켰다는데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이 아니고요. 김은성이가 그 정대택이 욕을 해가지고 너무 잘못했거든요. 정대택이 한번 갔어요. 이러고 갔어요. 그 서류를 보니까 집으로 또 한번 찾아오고 서류를 보니까 이거는 전대태가 잘못한 거야. 이거 수호씨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이가 나는 그 특수 부장인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과장이면 그 부장이라고 당연히 잘못했다고 큰일 난다. 그래서 전대태한테 수호를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대태 회장님이 교육지를 싹 바꿔가지고 싹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개는 안 하고 중간 과정에서 전대태 회장한테 정보를 좀 줬다 이거죠. 소개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조남욱 아들이 김건희 씨를 데리고 가 소개를 했다. 이거 방송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김건희 씨가 듣고 있으니까 자세히 해야 돼. 그래서 그의 일 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내가 언제든 바로 뭐 손님 받은 것 같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참고인포에서 그때 이제 그때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의 공식적인 직함은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BBK라는 거 있잖아요. BBK 특검에 중수부에 파견 나왔단 말입니다. 이명박 BBK 무혐의 준 거. 그 당시 윤석열은 이명박 BBK도 무혐의 줘갖고 지금 이명박 곧 참여해 줄 것 같아. 막아야죠 그것도. 어떻게 막아요? 무슨 대주로 말도 안 되면 저러지 마요. 대통령이 오면 오는 거지. 그래요. 그건 뭐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남욱 남아다 뉴욕스 호텔 그 회장 조남욱의 관련 일기를 보면은 12월 4일자에 김작가 김명수 윤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도킹을 시켜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닌가. 12월 4일자 2008년 12월 4일 그래서 추측하는 거고 그게 뭔지는 모르고 일단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나서 서로 양가 부모한테 소개를 하고
우리 사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귀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입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윤석열은 검사 신분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간부, 경찰 검사 간부인데 그 피의자가 조남우이가 윤석열 초대했으면 정대태이한테 어떤 놈 정대태이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공포를 당하고 있다. 그 공포 좀 받아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추측이죠? 아니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팩트죠, 팩트.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처음에 김정은 씨가 선거부터 윤석열 뺏기러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김정진이 할 말만 않고 뭐 사실이었다고 하듯이 뭐 좀 자택 호텔이나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명색이 윤석열도 신세졌던 조남우 명색이 서울법대 후선배고 그 당시에 불치의 재벌기의 초리수가 보냈는데 그냥 섭정하게 보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리를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식사를 했든지 뭐 차를 마셨든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관심을 갖다가 바로 자빠졌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자빠졌다니 뭐 문턱에 넘어져 자빠진 거를 문턱이 뭘 자빠졌다는 거야? 발품의 자체인 건지 뭐. 나는 모르죠. 아직 그 나이가 어려서 뭘 자빠졌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뒷배질 하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사가 2008년 8월 12일 날 서울 모형 좀 자수를 했거든요. 그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건부터 계속 불기로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윤석열 검사가 뒷배를 봐준 거네. 그러죠. 2008년 12월 이후에는 전대태 교장님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봐줬고 그 전에는 2007년까지는 양대태 검사가 봐.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라. 혹시 또 김병식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 되잖아. 저는 명예훼손인지 무고든지 그 도로 의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야 노심아, 너 나 아저씨 고소할래? 해야 그럼. 그러면은 대신도 하고 다 하자. 아크로스타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우리가 윤석열 밑에서 쩔쩔 맬 줄 알겠지만 우리는 윤석열을 개똥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소하려면 해라. 법정에 가 따져보자. 그래서 아크로스타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는 윤석열을 존경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존경만은 삶을 살지 않았고 윤석열은 비열하고 윤석열은 참 저열하고 윤석열은 무식하고 윤석열은 말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지금 김건희 덕분에 대통령이 귀엽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윤석열을 개똥으로 본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한테 윤석열 욕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윤석열을 욕먹어도 싸고도 남을 사람이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고신이 고발을 해볼 때만 해보라 했죠. 저는 윤석열을 그냥 양아치로 본다. 양아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윤석열이가 왜 그때부터 내 이 사건을 정대택과 최우순 정대택과 김용신의 사건에 뒷배질을 했느냐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윤석열이가 제가 이제 윤석열 진정을 하니까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이 정대택은 정신병자다. 지 장군을 10년간 괴롭혔다. 그러니까 2012년 6월 얘기거든요. 2012년 6월부터 10년을 괴롭혔고 2002년 3년도부터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정대택은 지 철을 끝범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자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갔어요. 하여튼 양재택이 2007년 정도까지 뒷배를 봐주다가 김정희가 또 군대에 몰리니까 만난 게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만나서 3년. 근데
양재택하고 살던 집에서 같은 집에 또 살려면 기분 나쁠 텐데. 아니 지금도 살고 있어. 아니 남자와 다른 남자와 둥그렸던 방에, 야 그거 결혼하기 전에는 몰라도 어떻게 지금까지 대통령 된 데까지 사는데. 저 집이 명당 털어요. 노영훈 대표님, 최은순 씨가 저 집이 대통령을 배출할 자리로 300여호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 아니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하루도 잘 생각이 없을 텐데. 여기 지나가는 저 운전기사분들 웃고 계시네. 그 얘기 듣고. 맞죠? 맞지 않습니까? 명당자리 같아요. 아 명당자리.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아크로비시타 아파트는 양재택이 받아줬는데, 예, 코바나 콘테스트는 명의가 누구 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2008년도에 다른 기획자로 운영을 해요. 인수를 받아요. 코바나 콘테스트로 되면 이름을 바꿔요. 갖고 저 앞에 빌딩 지하에 있어요. 코바나 콘테스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코로나 콘텐츠의 아크로비스타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마크만 들고 취재하다가 우리 서울에서 기자들 보도자고 있잖아요. 우리 이병석 기자하고 전병홍 기자 두 사람.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저 300만원 벌금 나와가지고 항소 포기했다고 그러대. 야 명진아 그거 고도 취하해라. 네가 왜 그래도 경비업체가 얘기해가지고 그 고소를 취해. 대통령까지 됐으면은, 대통령 와이프까지 됐으면은 그런 것 갖고 고소지에 올리지 않게 아저씨하고 감정을 떠나서 그러면 취소를 해줘라. 아니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그거는 그 고소는 경비실에서 했고, 서울에서 1억 소송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직접 해주세요. 1억 소송한 거 듣고 있을 텐데 그 계속 할 건지. 야 김명진 너 네 어머니가 화동 금남리에서 그 프리즘이라는 뉴월드라고 했다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로부터 하는 건 맞지 않냐. 근데 오마이뉴스가 네 어머니가 로부터 했다고 보도했고, 네 어머니가 네 외갓집 식구들하고 88년 올림픽 직전까지 송파 석촌을 옆에서 포장마차 한 거 맞지 않냐. 그것을 이제 했던 포장마차 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하도 돈 많은 집 딸이라고 부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아저씨가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그 오마이뉴스는 그 사실을 아저씨를 취재원으로 해서 기사를 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3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아저씨가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고 막 서울에서 방송하고 해서 그랬는지 너희들 취하했던데, 지금 너희들 또 서울에서를 상대로 1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받아가려고 하는거나 아니면 진짜 돈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 소송도 아저씨가 본 적에는 사기야. 소송사기.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45분 53회 동안 녹취록에 대해서 방송하려고 할 때 MBC를 걸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연인농담을 걸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시내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전부 일부 인용한 거. 그러니까 MBC는 그 주장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일부 네가 없을 때 이명수 기자와 대화하는 건 전부 방송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방송을 한 것인데, MBC 결정문을 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이름을 내려간 것은 이게 바로 소송 사기다. 너 서방한테 물어봐라. 법률가한테. 이거 보도 당, 엮어도 당하기 전에 빨리 취하해줘라.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 윤석열이. 근데 정재태 기자는 너무 오시는 거 아니오? 좀 말씀은 상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수님, 제가 지금 사람이라 내가 지금 법만 없으면요, 네. 부산항이라서 네. 러시아 성인들 가지고 있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뭐 그한테 더 얼마 맞으면 뭐 다이나마이트 하고 총을 한대요. 법만 없으면. 네. 네.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유럽 여행 얘기했는데.
지금 요 김건희 씨가 우리 그 방송에 대해서 양대택과 용신이가 통과했다 유럽 갔다 왔다 등등 하니까 양대택 부인이 우리를 고소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봤어요. 고소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말 쓰기 어렵는데. 그러니까 저 아까 우리 윤석열이나 윤석열 장애 최우선 김건희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거는. 지금 지난 대전에서 공약한 거 지금 이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전부 부정하고 있잖아요. 뭐 200만원 병사 월급, 600만원 소득상금, 뭐 손실보상금 뭐 등등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고는 말이 돌리면은 대통령 처음에도 모르겠다고 밝혀달라고 이런 놈이요.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아까럽시다 정인 여러분. 이 노덕봉 대표와 정대택 회장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김건희, 그 다음에 김건희 어머니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숨소리도 거짓말 맞아요? 왜 제가 그 말 좀 하냐면은 최은순하고 저하고는 약 한 19년 동안 대질도 많이 하고 검찰 앞에서 그때 법정으로 선거도 하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때는 막 숨을 몰아쉬면서 금방 죽을 것처럼 해. 환자처럼. 그리고 나올 때는 멀쩡해갖고 쌩쌩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수염의식 그렇게 여사스럽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양재택하고 김정신하고 2004년 7월 8일부터 10박 11일간 유럽 여행을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코너를 올리니까 세 사람이 각 말이 달라요. 최은순은 법정에서 그 모의중 재수사 명령 내린 거 있죠. 지금 대법원에 있는 거. 거기에도 이름이 된 건데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스스로 이제 출국 준비하니까 나오지 않아요. 왜 거짓말 하냐 하니까 그때 지금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양재택하고 저 딸하고 저 아들 가정교사하고 저하고 넷이 갔다 이렇게 하고 양재택은 처음에 안 갔다고 왕왕이 부인하고 부인하면서 KBS 홍보위원회에다가 그럼 출국 기록을 내놔봐라 본인이 뛰면 쉽게 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코너를 몰리니까 그때는 갔다 김용신하고 김용신 엄마하고 가는데 그 누구야 제이슨이라는 제 아는 사람이 김용신 자금을 들어가려고 했다 김용신 꼬시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안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같이 가달라 해서 제이슨이라는 사람하고 넷이 갔다고 하고 또 김용신은 패키지로 여럿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말이 다 다르죠. 다른데서도 또 거기서 또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은순, 김용순, 윤석열, 셋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빨리 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정대택 그 새끼 뒷조사 이게 이제 이명수 7시간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건희가 정대택 회장을 개새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좀 개새끼라고도 했지만 또 정대택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고 또 엄마가 엮었다는 얘기도 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 이거예요. 53회 그게 다 있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보면서 하고. 네, 있어요. 네. 정대택 회장을 개새끼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좀 제 질문 드릴게요. 저 이명수 기자가, 이쪽에 진보진영에 정보를 좀 주겠다. 진보진영 쪽에 움직이는 정보를 주겠다. 그러니까, 김명순이가, 그 필요 없어. 정대표 그 새끼 뒷조사나 좀 해봐. 돈이 어디서 받아주는지 그게 나온 거. 그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뒷조사 시켰네. 예. 네. 지금은 더 쉽게 갔네 대통령 부인이라.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이것은
윤석열도 지금 특정할 자는 민간 사찰. 그 아까 장모 의혹 대응문건 이거 지금 보도돼 있잖아요. 여기다 정 대표 개새끼라고 한 거는 이명숙 기자가 뭐 정보 좀 줄까 하니까 너보다 내가 정보 더 많이 하니까 그건 안 돼도 되는데 정 대표 그 개새끼 뒷주사나 해봐라. 어떻게 참 먹고 사는데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과합니까? 아, 김명식 요 앞에 비껴요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고. 엄마가 엮었다. 엄마가 엮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세 번째가 이명숙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 엄마가 저를 이제 제가 저를 그 최은순이가 양재택이라든가 뭐 노원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동원을 하고 제 그 중학교 친구 법무사를 그 프리터를 좀 회유를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 김명진도 끌어놓고 김명진 오빠 법무사라고 하는 오빠 김진을 하고 있어요. 예예. 제가 그때 그 지금 뭐 어디 들어가 있다네. 제가 그 당시에는 LG 건설 지금 근데 그 후에 GS 건설 공감돼 있죠. GS 건설 다니는데 제주도에 출장 가는 걸 불러들여가지고 또 허위로 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저기 제품을 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남가인을 시켜가지고 내요. 조남가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김진우한테도 내용증명도 보내고 김명실 제가 오일분 그다지로 보조 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실이가 이제 언급대로 또 이명수 기자하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하도 제 아들들 자식들까지 괴롭히니까 우리 엄마가 엮었다 자백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엮었다고 했는데 또 정대택도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건 왜 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정대택이가 저 엄마한테 엮인 걸 알잖아요. 저도 엮었고 저도 양자택이라든가 조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 동원해가지고 온갖 뻑을 동원해서 저를 엮었잖아요. 예예. 그런 얘기를 자백한 거죠. 아 그래서 정대택이 억울하다. 예.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방해 이거는 일방에서는 뭐 저기 우리가 미리 이걸 알려서 그게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건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국정감사 방해는 뭐 그거는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는 없죠. 증거가 있죠. 자백했잖아요. 예예. 시험을 했다고요. 그걸 제가 9월 25일 날 국회에서 그걸 봤거든요. 증인 출석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9월 26일 날인가 이명숙 기자하고 통화하더라고요. 아 정대표가 국정감사 나간다 하는데 그러니까 막 전화를 빨리 끊으라 하고 다시 확인하라고 막 긴급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10월 5일 날 우리가 국정감사 저하고 같이 그 본청청 앞에서 만났잖아요. 그때까지 아침에 전화하고 확인하라고 왔어요. 저한테 국회 사무처에서 오늘 꼭 나오시라고 몇 시까지 2시까지 경찰청에 오라고 그럼 가는데 이제 그 거기서 뭐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정대택이 국정감사 출석 안는 걸 동의해주면서 민주당 수박들이 마스크를 벗는 걸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시간 동안 싸우고 근데 그 녹취를 보면은 내가 막았어. 우리 간사들끼리 합의하고 끝난데 뭐 그런 내용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려스러운 논의 하나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윤석열이 망할 벌집을 건드리는 작업이 있어요. 혹시 BTS라고 아세요? BTS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도 아니고 뭔 줄 아세요? 노래하는 사람인데 BTS 아비 그 팬클럽이 세계적으로 초월 공강인데 BTS가 왜 그런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 저기 때 불른 것 같아요 취임식 때. 근데 BTS가 아예 들어와서 안 간다 그랬는데 어쩌는지 BTS가 지금 활동도 중단하고 세 번이나 들어갔다는데 이거 벌칙 건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거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죠.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 국정원이 양정모가 뭐 좀 늦었다고 막 해체시켜버렸다. 그랬는데 불법 불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시혁이가 아마
네, BTS 매니저. 매니저죠. 인데, 아니, 또 처음 사찰 들어왔대요. 그렇죠, 처음 사찰. 예, 처음으로 들어왔대. 예. 그러니까, 예. 전두환이가 국제그룹 회장이 자기들 뭐 회귀하는데 늦게 왔다고 국제그룹을 해체시켰는데, 예. 그걸 본 건희가 우리도 대통령 됐으니까 전두환이 한 거 우리는 뭐더냐? BTS를 해체시켜버리고 세부조사해서 근데 BTS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수출만 해도 1년이면 몇 조를 높여줄 거. 왜 그러냐? BTS 팬들은요, BTS가 삼성 핸드폰 쓰면 삼성 핸드폰 쓰고, BTS가 국산 어떤 제품 쓰면 세계 수억 명이 그걸 따라서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출에 도움이 될 거예요. 효과가 몇 조가? 10조는, 10조 이상이라고 보는데, 왜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기분 나쁘니까, 자기 취임식이 안 왔으니까 그랬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BTS 팬들이 어쩌면 여기 올지도 모르거든. BTS 팬들이, BTS가 계속 윤석열, 김건희한테 압박을 받으면, 열받으면, 가자! 앙크럽에서 다 집회한다더라. 그럼 여기 막 100만 명을 주도 있는데 어떡하지? 실제로가 없지 않아? 100만 명. 이 길을 차단시켜야 돼.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지금, 뭐, 아까, 윤석열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BTS를 건드리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른 나라 정상들도 좀 미친놈 아냐? 하늘 우리도 존경하는 BTS를 건드려. 바이든 대통령도 BTS 만났잖아. 근데 또 윤석열 따위가 BTS를 건드려서 해체 위기에 몰리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현재 세무조사 들어가고, 세무조사 들어간 건 정권에서 세무조사 들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잘못 건드린 것 같고, 이게 또 두 번째 있어요. 지금 저 앞에 경찰들 많이 계시잖아. 저 경찰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옥도 가고, 예, 운동해가지고, 경찰, 예, 들어보세요. 해서 경찰이 수사권도 가져오고 지금은 검사 앞에서 절절 안 내잖아. 그런데 윤석열이가 독 치안본부 아세요? 치안본부 아세요? 보안본부 아세요? 잘 모를 줄 알고. 치안본부가 뭐냐? 박정철 탁치니까. 그 남영동 밀실 고문하는 데가 치안본부인데, 이때 정 의장님이나 내가 아무리 해도 입 못다 모르니까 경찰국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 치안본부로 잡아다가 고문을 어떻게 해보려고 치안본부 부활을 한다는데 큰일 났어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더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전직 경찰들이 두려움을 끌고 어저께 전라남도 경찰들은 현직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사람 이제 신고하던데 반대 기자회견을 했어. 그리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저기 그 경찰청 앞에 반대 저거도 했어요. 저거. 아니, 막 가요. 빨리 지나가요. 지나가면 빨리 가면 안 되죠. 왜 거기서 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래요. 아, 잣소리는 어떻게 시끄러워서 다녀요. 잣소리보다 이게 적은데. 빨간 옷 입었구만. 아니, 여기 잣소리보다 이게 적은데, 소리가. 집에서 가만히 있지 왜 나와. 잣소리 시끄러운데. 시끄럽습니다. 아니, 아니, 말로 뭐, 이, 뭐, 문제 삼을 거 삼아야지.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되지. 이 말하는 거라 노래소리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얘기 그만하고. 저기 앞에 경찰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질문 없습니까, 경찰분들? 지금 윤석열이 치안본부를 부활하는 경찰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계실 겁니까? 오늘 가시면 그 경찰 내부 사이트에 항의 글이라도 하나씩 쓰세요. 저 앞에 계신 분들, 특히나 고위직들. 예, 절대 정권의 개노로 넣으면 훗날 역사가 심판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윤석열이 치안본부를 부활해서 고문까지 생각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입니다. 예, 지금 전 정권 보복수사 해놓고 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탄핵감아니에요 이거? 보복수사는 불법인데 불법을 하겠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탄핵감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탄핵감이죠. 바로 다음에 들어가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것도 가지 마잖아.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하신 말씀하고 방송 마치 6시가 되죠.
이제 끝나야 돼.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렇게 고맙다고 하는데. 예. 아,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요. 예. 또, 정 의장님, 지금 최은순이가 우리가 여기 방송을 하는 것은 옛날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몇 푼씩 받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일 말은 다 거짓말입니까? 백발 가치도 없고. 그 거짓말이면 그게, 그게 무슨 죄예요? 병원에서 그 죄나요? 병원에서 그 죄죠. 병원에서 아니라 병원에서. 마지막 말씀. 네, 하여튼, 아프립시다, 주민 여러분. 저희들 소리가 좀 거북했더라도, 저희들이 심정을 헤아리고, 조금전에 이 연단에서 저희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반장으로서 진정들을, 지위를 지위를 중재하라는 진정들 낼 게 아니고, 윤석열이 보고, 빨리 이거를 떠나라고 진정들 내세요. 아, 윤석열이가 지가 청와대로 갔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안 겪었습니다. 왜 용산으로 가요? 용산으로 국공부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살면서 집 들여오면 되지. 왜 외무부장관 공간에 옮기고, 왜 이런 짓을 하냐? 국민을 왜 우롱하고, 여러분들이 괴롭히느냐? 하고, 저, 306호 앞에 가서 항의하세요. 그리고, 윤석열, 김영식은, 왜 어설프지 하지 말고, 윤석열이, 야, 너 그 유사스러운 여자한테 걸려갖고, 그 마귀한테 흔들지 말고, 똑바로 해라. 그 박병윤 씨라고 내가 좀 그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2500년대에 너희들이 한 역할도 있지 않느냐 그런 유산은 부당한 역대 가지고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전술 똑바로 차려라. 예, 예, 지금까지 예, 우리 윤석열 응직 방송 예, 3년째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안 꿀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니들이 예, 뒷발로 붙잡냐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나온다는 얘기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이 방송을 시작해서 132번째입니다. 예, 우리는 윤석열 내부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보기 두 분은 양아치라고 그래요. 저는 시장답배라고 그러고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거짓말에 어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이 있으면 예, 고소하면 저희가 법정에 가서 따질 예정이고 지금 양산 집회가 오늘도 중단이 안 돼서 유감스럽게도 내일도 또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경찰 여러분들의 구호를 받으면서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